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쩌면 새로운 로봇 청소기의 끝판왕에 등장이 될 만한 드리미 L20 울트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저도 지금 로봇 청소기를 집에서 한 대,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서 한 대, 이렇게 총 두 대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용한 로봇 청소기만 하더라도 다섯, 6개는 충분히 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올인원 로봇 청소기입니다. 물론 이번 영상은 지원받아서 제작된 영상이지만, 최근에 로봇 청소기 끝판왕을 찾아보셨던 분들은 와, 이번 드림이 진짜 미쳤는데? 이럴 거예요. 드림이 L20 울트라는 프리미엄급 로봇 청소기를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드림이 X20 프로 모델의 한국 정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이렇게 호들갑인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만족스러웠던 거 하나를 꼽자면은 바로 지능형 엣지 클리닝이에요. 이름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구석까지 꼼꼼히 물걸레 청소를 해주는 기능인데, 와, 물걸레가 옆으로 팔을 뻗어서 청소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물걸레가 지나다니는 중간 부위는 당연히 대부분 다 청소를 잘 해주지만 모서리를 청소하는 능력은 기기마다 좀 격차가 달랐는데요. 드림이 L20 울트라의 경우 가장 직관적으로 청소를 제대로 해주는 것 같아요. 마치 손이 안 닿는 곳에 밀대를 장착해서 청소를 하듯이 일반 로봇 청소기로는 잘 닦이지 않는 벽쪽 모서리를 걸레가 외부로 확장이 되어 나와서 청소를 해줍니다. 구조를 살펴보면은 아래쪽에 이 가이드 레일을 물걸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면서 모서리라고 인식을 하면 이렇게 확장이 돼서 나오고, 또 일반 구간에서는 다시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물걸레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최소화돼서 정말 깔끔한 청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신기했던 건 이 물걸레 패드를 필요에 따라서 자동으로 탈부착을 해줍니다. 아니, 제가 로봇 청소기를 진짜 여러 개를 사용하면서 어딘가에 걸려서 물걸레 패드가 뭐 떨어졌다 뭐 이런 알림은 받은 적이 있어도 필요에 따라서 물걸레 패드를 뗐다 붙였다 하는 거는 처음 보는데, 이 기능은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로봇 청소기 구조상 물걸레를 부착한 상태로 돌아다니게 되면은 보통 두 가지 단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장애물 돌파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카펫 청소에서 좀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림이 L20 울트라의 장애물 돌파 능력의 경우는 물걸레를 부착한 상태로도 약 2.3cm 정도 되는 패드도 꾸역꾸역 어떻게든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서 더 높은 테스트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카펫 청소에서 유리한 점은 털이 긴 카펫에서 의미가 있어요. 최근에 출시하는 메인스트림급 로청에는 당연히 물걸레 리프팅 기능이 있듯이 L20 울트라에도 물걸레 리프팅 기능이 있어서 짧은 카펫 청소를 할 때는 자동으로 10.5mm 정도 들어 올려서 청소를 하지만 이 10mm 정도로는 커버할 수 없는 중모 이상의 카펫에서는 젖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L20 울트라의 경우에는 이 물걸레를 아예 떼어버립니다. 드림이 홈 앱에서 설정에 가면은 이 카펫을 청소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만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카펫을 청소하기 전에는 걸레 패드를 분리하세요.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다른 곳을 청소할 때는 물걸레 패드를 부착하고 일반적으로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카펫 지역을 청소를 할 때에는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서 무슨 무천도사가 거북이 등껍질을 내려놓는 것처럼 물걸레 패드를 떼고 옵니다. 이게 자동으로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물걸레 패드 부착하는 부위가 별도의 홈이 있어서 딸칵 끼워 넣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석을 통해서 뭐 붙였다 떼었다 이런 걸 조절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정말 굉장히 스마트하게 특별한 기능을 넣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장애물 회피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로봇 청소기를 써보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장애물 회피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나온 제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청소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장애물 인식력은 좀 센서 때문인지 아니면 알고리즘 때문인지 제품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만약 센서가 좋지 않다면 로봇 청소기를 돌리기 전에 바닥을 다 치워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게 로봇 청소기를 돌리기 위해서 바닥 정리를 하고 있다 보면은 청소기를 돌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건지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로봇 청소기의 센서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드림이 L20 울트라의 경우에는 LDS 레이저 센서, 3D 센서, 그리고 AI 액션 센서를 통해서 정말 사물을 잘 인식해줘요. 그리고 패스파인더 기술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물체를 55가지나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는 전원코드를 최대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일부러 전원코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이 스튜디오에서 청소기를 돌려봤는데, 전원선이 이렇게 바닥에 물려있을 때 브러쉬가 당겨서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엉키는 이런 로봇 청소기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다는 거에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다가 신발이나 다른 구조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도에 나타내주는데, 와, 장애물 인식률이 진짜 상당해요. 인식하기 어려운 얇은 삼각대 다리, 그리고
그리고 책상 다리까지도 인지를 해서 세게 부딪히지 않고 안정적으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본 5청 중에서 탑급의 장애물 인식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렇게 센서 인식률이 좋다면 비싼 가구에도 흠집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요런 점도 좋지만 청소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좋은 장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하루 동안 완벽히 똑같은 구조로 3번 청소를 돌려보니까 처음에는 86분 걸렸던 것을 두 번째는 81분, 세 번째는 78분으로 조금씩 조금씩 청소 경로를 효율적으로 하는 건지 청소 시간이 단축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는 데에는 오염도를 감지하는 능력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물걸레에 물 적셔짐 정도랑 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식별해서 물걸레를 얼마나 더 자주 세척할지 이런 걸 판단하는데, 완벽히 똑같은 구조를 청소해보기 위해서 아예 사무실에 출근을 안 할 때만 청소기를 작동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이미 깨끗해진 곳을 청소를 다시 하는 거라서 오염도가 적다고 판단해서 물걸레를 세척하는 횟수를 줄여가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아, 진짜 여러모로 센싱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좀 느껴져요. 그리고 또 오염도를 감지해주는 게 다른 쪽에서도 만족감이 느껴졌는데요. 오염도 감지를 통해서 걸레랑 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식별을 하거든요. 사실 처음엔 뭐 이게 얼마나 정확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 중에서 오른쪽 하단 부분이 제 사무실에서 책상이 있는 공간이에요. 사실 제 책상 주변은 의자를 치우기도 좀 귀찮아가지고 청소를 잘 안 했거든요. 첫 번째 청소를 할 때 바로 이쪽 구역이 때가 많이 낀 구역이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청소 기록을 살펴보는데 때가 낀 구역에서 청소된 구역으로 한 단계 더러움이 내려간 것으로 표시가 되었어요. 물론 요거를 표시해준다고 해서 더러웠던 부분이 더 깨끗해지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청소가 잘 됐는지 이런 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 이쪽 부분이 좀 잘 관리가 됐구나, 이런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도 좀 컸어요. 가장 만족스러운 기능들을 살펴보느라고 이제야 베이스 스테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리면 로봇 청소기 끝판왕답게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자동 먼지 집진, 물걸레 세척, 물걸레 열풍 건조, 자동 세제 추가 같은 모든 핸즈프리 기술이 적용됐어요. 자동 먼지 집진의 경우는 당연히 매번 청소를 끝낼 때마다 한 번씩 집진하는 게 기본 설정인데, 설정에 따라서 방해 금지 모드 시간일 때는 건너뛰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여분의 먼지통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오리는 로봇 청소기를 정말 다양하게 사용해봤지만 여분의 먼지통을 사고 나면은 보통은 몇 달에 한번 이렇게 교체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 뒀는지 좀 찾아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베이스 스테이션에 하나를 저장해둘 수 있으니까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걸레 세척의 경우에는 어플에서 재세척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L20 울트라의 기본 자동 청소 모드인 이 클린 지니어스 모드에서 물걸레 청소를 하다가 중간중간 물걸레를 자동 세척을 할 때마다 물걸레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파악해서 두 번 세척하는 모드예요. 한 번이 아니라 이 감지를 통해서 두 번씩 물걸레를 빨아서 청소를 나가는 거니까 훨씬 더 깨끗해진 물걸레로 청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조금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데요. 이번 L20 울트라의 경우에는 로봇 청소기 중에서 거의 최상급의 흡입력 중에 하나인데요. 무려 7000파스칼의 흡입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소음이 조금 커더라고요. 일반적인 로봇 청소기보다는 살짝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물론 요거는 터보 모드에서 한정했고요. 일반 모드에서는 일반적인 로봇 청소기랑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약간 참고할 만한 점이라고 한다면, 물걸레 재세척 모드가 있다 보니까 물걸레를 두 번씩 세척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물 사용이 꽤나 많습니다. 베이스 스테이션에 들어가는 물통이 넉넉한 편이라서 물통 관리 빈도가 좀 적겠구나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자주 갈아줘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 면적을 기준으로 약 15평 정도 되는 이 사무실을 3번 청소할 때 동안 총 물걸레는 16번 정도 세척을 했고, 그러고 나서 물통을 채워줘야 되는 그 정도더라고요. 물걸레 세척이 그만큼 많을 수 있으니까 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걸레 재세척 모드는 앱에서 온오프가 가능하고 물 사용량 같은 경우에도 앱을 통해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물걸레를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의 경우에는 집배수 연결을 하는 게 정말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사실 핸즈프리 올인원 로봇 청소기 경우에는 집배수 연결까지 해야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건데, 만약 집배수 연결을 이 L20 울트라에다가 하게 된다면 물걸레 재세척 기능으로 굉장히 깨끗한 물걸레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정말 극락이겠구나, 이런 직감이 바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실 점은 기존적인 L10S 울트라의 경우는 직배수 설치가 불가능하게 생산됐는데, L20 울트라는 설치 자체
체냉 가능하도록 나왔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키트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국내 본사에서는 이 직배수 시스템을 정식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직배수 설치나 아니면 설치하면서 생기는 파손 문제, 그리고 설치로 인해서 생기는 AS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프리미엄급 올인원 로봇 청소기 드리미 L20 울트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장애물 인식 능력 최상급에 흡입력도 최상급, 그리고 물걸레 세척이랑 카페트 물걸레 자동 탈부착 기능까지 최근에 나온 로청 관련 기술이 전부 다 들어간 로봇 청소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끝판왕급 로봇 청소기를 알아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